오늘 할 게임은 냥코대 전쟁 바로 시작합시다. 저번에 했던 거, 어제 하던 거, 헤엄치는 고양이 다 깨고 바로 캐치아이 클리어하도록 하지요. 우뭇가사리섬. 오늘도 아마 냥코 끝나고 나면은 바로 또 셜록. 일단 하던 거 다 끝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. 하던 거 마저 끝내야지. 중간에 뭐 어정쩡하게 딴 거 넘어가기보다는 하던 거 먼저 마무리 짓고 다른 일을 하도록 합시다. 롤 할까? 아, 어제 그 하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. 사실 요 며칠째 그때 한번 스타2 이제 밤새도록 해서 완전 끝판 깬다고. 그때 밤샌 이후로 뭔가 저의 하루 일상이 완전 다 뒤집힌 것 같아요. 하루가 바뀌었어.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낮잠 많이 자고 이제 밤잠도 있는. 이런 것을. 근데 확실히 오디는 역시 이 모습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. 너 멋져 보라잉. 강력합니다. 야, 색깔도 딱 들어가 있고. 이 속도 빠르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볼 때마다 너무 좋아. 울트라 슈퍼레어 어떻게 얻었어요? 당연히 뽑기로 얻었죠. 캐릭터 두 개 중에 하나를 만땅으로 올릴 겁니다. 보자. 적을 절단해버린다. 검은 적과 빨간 적을 가끔 날려버린다. 좀 심각하게 고민되네요. 떠있는 적에게 큰 데미지를 준다. 분노의 오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람의 신 윈디를 합시다. 이 마지막 업그레이드가 또 영향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. 윈디도 빨리 하고 싶다. 윈디도 빨리 해줘야지. 바로 시작합시다. 헤엄치는 고양이 생각이 바닷물은 짜다. 그런 거였어? 바로 클리어합시다. 이런 것을 끝하지. 뭐야? 저 굼벵이 저거 억수로 센데 저거. 저거 게다가 사거리도 엄청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저 녀석의 사거리는 얘가 직방인 것 같아. 테사파란을 불러올 때가 됐습니다. 풀강 테사파란. 테사파란 맞나? 얘 보내주고 혹여나 몸빵용 좀 뽑아주고. 무트랑 똑같아요 공격 범위가. 그럼 비싼 애들로 뽑아야지. 비싼 애들 골고루 한번 확인해 봅시다. 좋아서 너의 긴 팔로 원거리 공격을 해라. 얘는 얘입니다. 쩔죠? 방금 크리티컬 터졌어요. 분명 이번 한 방에 다 갈 겁니다. 됐어. 수고하셨습니다. 게임이 끝났군요. 이쯤엔 뭐 끝났다고 생각해야죠. 몸빵 몇 마리 뽑아주고. 끝났어. 이거 뭐 더 갈 필요도 없이 끝났습니다, 여러분. 사람이 배가 아파서 웅크리고 가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징그러워 보이나? 자, 다음 판 바로 갑시다. 캐치아이. 야, 전설 스토리도 엄청 기네요. 사랑의 광석. 광석 다 부순다. 광석 다 부사뿐다. 얼른 부수러 갑시다. 둥두둥두둥두둥두. 레이저? 쫑! 됐어.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. 그냥 빨리 깹시다, 이거. 이거 초반 부분이라서 아마 금방 깰 겁니다. 해바라기들만 있어도 충분히 깰걸요? 캐릭터가 왜 이렇게 많아요? 많이 하면 많아요. 근데 애들 좀 센데? 원래 닥스훈트 이렇게 초반에 안 나왔는데, 이거? 얘네들 좀 센 애들인데요? 큰일 났다, 이거. 안 되는데? 잠깐만, 얘들아, 진정해! 진정하라고! 안 돼!
아 그러지 마. 아씨, 아유 원거리들로 세팅을 해서 뭐 어떻게든 합시다. 어이 안 되겠어 이거. 이 될 일이 아니야 이게. 아 오딘을 불러야겠어요. 어 오딘 불러야겠어 이거. 그렇다 이거. 아 그렇네. 아 진정해 얘들아. 얘들아 진정해. 괜찮아? 그렇지. 아 끝났어. 예, 끝났네. 끝났어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아 초반에 나온 걔네들이 끝이었네. 아 나 깜짝 놀랐잖아. 완전히 시급했어요. 어 별거 없구만. 별거 없잖아. 좋아요 좋습니다. 내일 아마 게임 방송 못할 것 같아요. 내일 이제 다음 주가 저희 어머니 생신이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내일 먹방하고 집에 가서 미역국 끓여드리고 이렇게 하려고요. 허허. 이번 달은 제 주변 인물 생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제 친구, 게다가 저랑 같이 일하는 애들도 생일이고, 11월이 뭔가 굉장한 날인가 봐. 뭔가 있어요. 아유, 그렇게 효자도 아니에요. 다 효자 아니겠습니까? 어? 부모님 말썽 안 피우고 잘 크면 그게 효자지. 어?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아 넬름이다. 아 좋아요. 나 넬름이는 핵펀치 한 방에 좋았어. 보내버려. 그렇지. 아 한 번만 더. 아 넬름이 진짜 공속 볼 때마다 정말 경이롭네요. 좋았어. 됐어. 끝났습니다 여러분. 수고하셨습니다. 야 역시 쎄. 너무 쎄. 너무 세요. 아, 다 물리치자. 먹방은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하고 있어요. 오늘 9시 2분인가? 제가 그 오므라이스 다 했는데 마지막에 작업이 조금 남아서 좀 늦게 켰죠. 1분인가 2분인가 그럴 거예요. 두근두근 구멍 갑시다. 두근두근 구멍이 뭐야 이거? 이 제목이 왜 이래? 값진 승리였다. 둔둔두둔둔둔둔둔둔 뭐지? 쪼무레이들이 아 잘못 뽑았어. 아 실수했네 이거. 아 잘못 뽑았네. 처음부터 원래 이렇게 약한 애들 뽑을 생각 없었는데 처음에 좀 센 애들을 뽑아서 아사리 그냥 좀 뒤가 편하게끔 오딘 뽑을게요. 무트는 이동 속도가 너무 느려요. 여기 판은 다 좀 일찍 깰 것 같기 때문에 오딘을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. 오딘이 이속이랑 공속이 빨라서 참 좋아요. 대신에 공격력이 무트보다 약하죠.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? 아전 뭐 저런 거 나와도 걱정 안 해도 돼요. 저런 거 뭐 쓰그나지. 물리쳐라 우리 친구들아. 보셨죠? 빨간 적을 뒤로 보내는 오딘의 능력. 와 소름 끼치네. 완전 있어요. 진짜 이거 발로 해도 깰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냥코는 발로 하면 다 깰 수 있지 않습니까? 진짜 깰 수 있을 것 같은데? 무너뜨려라. 발로 해봐야겠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잠시만요. 아유 아 힘들다. 오케이 좋았어. 아 됐다. 여러분 소리가 멀리서 들리지만 전 발로 하고 있습니다. 됐어. 아 맞아요. 발에 지날 것 같아요. 뭐부터 뽑지? 아 힘들어. 아 지날 것 같아. 자 다음. 아이씨.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? 저 소리가 너무 작은데? 이게 뒤에 있어서 그래. 발이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. 발을 키보드에 올렸습니다. 잘 들리나요? 축구리만 들리나요? 잠깐만. 아짜짜짜짜. 저 뭐야 저거?
얘들아 지지 마. 하. 네, 말 지를 것 같네. 입 한번, 입 한번 발라하고 답 한번 더 다시 원래대로. 아, 됐다. 여러분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지날 뻔했네. 쉽지가 않네요. 야, 이거 역시 발로 하는 건 쉽지가 않아. 몬스터 한 마리 뽑기도 정말 발로 하는 건 그냥 힘든 것 같아요. 가슴... 아, 통솔력이 부족하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. 다음 시간에 봬요. 빠이빠이.